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,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은철입니다. 오늘은 제22대 국회 과방위 첫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불참으로 이렇게 파행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. 이 자리는 과학과 방송, 그리고 원자력 안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안전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.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R&D 예산 삭감, 네이버 나인 사태, 방송 정상화 사법, 그리고 최근 보안 지진에 따른 온전 안전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어야만 합니다. 위원장님,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. 또한 이 자리에 불참한 정부와 여당 의원들께 고합니다. 대통령 일가 지키기가 국민의 삶과 국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. 적어도 제22대 국회 과방위에서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국내 삶과 국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